반갑습니다. 암의 재발이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숙변부터 처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식도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장의 길이가 약 9m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소장의 길이가 약 6에서 7m 정도, 대장은 약 1.5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내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소장의 내벽에는 장선이라는 것이 아주 거물처럼 뻗쳐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끈적끈적한 알칼리성 물질들을 내어놓습니다. 그 물질들이 융털에서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 상태를 육모에서 흡수를 하게 되고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장기관이 아주 기뻐하는 식습관은 어떠한 식습관이 되겠습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신선한 야채 위주의 식사, 과일, 끄칠끄칠한 통곡물 위주의 식사는 우리 내장기관이 아주 좋아하고 유익한 식사법입니다. 반대로 내장기관들이 아주 싫어하는 식품들은요, 기름진 동물성 위주의 식사, 라면이나 빵 같은 밀가루 음식들, 흰쌀밥, 흰설탕, 또 폭식이나 과식, 알코올의 과용, 이런 식사법들은 우리의 장 점막을 직접적으로 이제 약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과도한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담즙이나 췌장액의 결핍을 유도해서 장 점막에 염증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이런 염증들이, 염증성 물질들이 장 내벽을 코팅시키게 됩니다. 배설되어야 될, 빠져나가야 될 독성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염증의 형태로 장 내벽을 코팅시켜 놓은, 이것을 숙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죠. 소가 약 20년을 산다고 합니다. 돼지는 약 10에서 15년 정도 살고요. 약 20년 정도 사는 소고로 소를 약 2년 만에 도축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10년에서 15년 살 수 있는 동물을 약 6개월 만에 도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습니다. 식용을 먹죠. 왜 그렇게 이제 빨리 도축을 하느냐? 20년 살 수 있는 것을 약 2년 만에, 10년이나 15년 살 수 있는 것을 약 6개월 만에 왜 빨리 도축을 하느냐? 비육을 빨리 해가지고 약 2년 정도에 도축을 하고 6개월 만에 도축을 하게 되면 살결이 아주 부드럽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기에 아주 좋다고 하죠. 근데 그것은 한쪽 면은 맞고 한쪽 면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육을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사료를 먹이게 됩니다. 그 사료를 먹여서 약 20개월, 22개월 돼가지고 도축을 하고 소장을 열어보면요, 그 소장이 거의 천공이 되기 직전 내장기관이 다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한 때가 약 20개월, 22개월 정도 됩니다. 소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약 29개월까지 먹여서 도축을 시키는데 그것은 사료만 먹일 수가 없고 풀을 먹여야, 요즘 이제 논에 가게 되면 가을철에 공룡 알이라 해가지고 크게 집단을 다 이제 트랙터로 이제 뭉쳐서 발효시켜서 사료와 같이 주는 이유는 29개월이 되게 되면 마블링이라 해가지고 기름이 아주 적절하게 섞여서 고기 맛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29개월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짚을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료만 먹여서는 내장기관이 염증으로 천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식 동물에게 풀을 먹이고 짚을 먹여서 기름이 끼가 있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까지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에 축사가 들어오게 되면 동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결사 반대를 합니다. 축사를 못 짓게 반대를 합니다.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십니까? 반대를 하는 이유는 축사가 들어와 가지고 시끄럽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시끄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밤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지 않는데 그 동물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그 냄새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초식 동물들이 풀을 먹고 정상적인 변을 먹게 되면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료를 먹여서 비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장의 염증, 그 독성이 변을 통해서 빠져나오고 거기에 그 냄새가 심리 밖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의 내장, 돼지의 내장이 그렇게
들어가 보면 염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냄새가 지독해서 사람이 맡을 수가 없죠. 사람의 소장과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한 야채 위주의 식사나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지 않고 기름진 동물성 위주의 식사나 흰쌀밥, 흰설탕, 라면과 빵 같은 섬유질이 없는 소가 사료를 먹듯이 사람이 그런 식습관을 하게 되면 동물의 내장기관과 똑같은 염증이 우리 내장기관을 가득 메꾸게 됩니다. 특히 암환자분들께서는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기의 염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증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장내 독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코팅되게 되죠. 이것이 숙변인데 이 숙변이 암의 재발을 유도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숙변, 이런 내장기관의 염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식습관을 꼭 바꾸셔야 합니다. 신선한 야채 위주의 식사나 통곡물과 같은 끄칠끄칠한 이런 식사의 방향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염증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염증들을 바로잡는 아주 쉽고도 간단한 방법, 단식과 생체식을 아주 기술적으로 혼합해서 한 달이나 두 달, 길게는 서너 달만 해보신다면 여러분 내장 속에 있는 아주 그 골타로와 같은 끈적끈적한 새까만 진액들을 여러분들은 변기통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식습관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